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최근에 우리에게 가장 큰 화두가 되는 아마 철학적 용어가 있다면 그것은 소통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과연 누가 어떤 리더나 또는 개인이 소통을 얼마나 잘 하느냐, 그것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장 큰 중요한 화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게 소통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이 시대 지도자들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참 시사하는, 배울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인맥이 있었습니다. 또 그를 돕는 탁월하고 훌륭한 그 시대 영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소통을 잘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이루는데 자신이 왕이지만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에게 눈높이를 맞출 줄 알고 마치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한평생을 위대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무엘 상하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끝나갑니다. 사무엘 하 23장은 이제 다윗의 마지막 그 왕으로서의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23장의 시작을 이렇게 엽니다. 1절에 보니까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랬어요. 자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인생이. 그래서 회고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잘 살았는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어느 날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긴 인생을 살았고 다윗처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남기고 싶은 기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다윗이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내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동역자의 동역자.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내가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 37명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기 시작해. 나한테 있어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빼놓을 수 없는 너무 귀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 37명을 지명하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해요.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3장 39절까지 37명의 용사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자기가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 시절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도 자기 곁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 전쟁터에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전쟁을 치르고 함께 동고동락하며 배고픔과 배부름을 함께 지내왔던 그런 영웅들,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이게. 다윗은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건 다 옛날 얘기예요. 배고프던 시절 얘기, 고생하던 시절 얘기, 쫓겨다니던 시절 얘기.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변했어요. 최고의 왕이에요. 그 누구도 다윗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최고에서 권력과 영광을 누리고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뭘 얘기해요?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때 고생했던 사람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고 나면, 사람이 잘 되고 나면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고, 자기를 위해 헌신하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자기를 위해 눈물 뿌렸던 사람들을 잊어버리게 돼요.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가서 가장 큰 영예스러운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그리고 그때 나와 함께 고생했던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을 활애해서 오늘 성경에 거의 한 세 장 가까이 그 37명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업적, 그들과 나와의 만남부터 인연,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하고 있어. 그리고 다 칭찬하는 거예요. 1번부터 37번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언급하며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감사한 사람인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영웅 신화에 의하면 로마를 세운 두 영웅이 있다고 합니다. 로뮬루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레무스라고 하는 사람. 그 신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중에 레무스는, 둘이 로마를 세우는데 이 레무스는 로마를 세운 후에 로뮬루스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로뮬루스가 배신하는 거죠. 같이 나라를 세워놓고서 이 로뮬루스가 레무스를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혼자 왕이 되는 거예요. 이 로뮬루스 왕이 기거하던 곳이 팔레스 언덕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영어에서 왕궁을 팔레스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로마의 영웅 로뮬루스는 후에 하늘로 승천을 해서 신으로 승격이 됩니다. 로뮬루스가 어느 날 이 로뮬루스하고 신하들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신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어두워지고 일기의 변화가 생기면서 바람이 불자 귀족들이 함께 제사를 드리던 백성들을 다 밖으로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로뮬루스 왕과 몇몇의 귀족들만 남아서 나머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제사가 끝나서 백성들이 그 제사 드리던 곳을 다시 들어가 봤더니 귀족들은 있는데 로뮬루스 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왕이 왜 안 보이나, 그리고 찾아보니까 귀족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제사를 드리던 도중에 우리의 왕 로뮬루스 왕이 하늘로 승천을 했다고 귀족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로마의 백성들이 로뮬루스가 하늘로 승천했다고, 제사 드리다가 승천했다고 하니까 이제는 로뮬루스는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다. 그래서 로뮬루스를 그때부터 로마의 사람들이 신으로
이렇게 추앙하게 돼요. 그 그를 신으로 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영웅이었지만 로물루스가 어느 날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이건 꾸며낸 얘기예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밖으로 나갔을 때 귀족들이 그 로물루스 왕을 죽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제물로 바쳐서 불에 태워서 재가 돼서 없어지게 만들어요. 요즘 말하면 화장같이 화장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시신이 완전히 없어지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왕을 귀족들이 작당해서 몰래 그렇게 죽이게 되느냐? 암살을 하느냐? 이유는 이 로물루스 왕이 아까 말한 대로 레무스하고 같이 나라를 세웠는데 자기 혼자 독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도 많은 귀족들에게 뭔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나누어 주기보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것들을 자기 혼자 독식하게 돼요.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고 정말 애쓰고 이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운 많은 신하들에게 그 공을 돌려주지 않고 모든 공을 다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를 신처럼 떠받쳐 주기를 원해요. 귀족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자기밖에 모르는 아무리 도와도 아무리 충성해도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저 로물루스를 더 이상 왕으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로물루스를 죽이고 태워버리게 돼요. 모든 공적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이루어냈다. 여러분 역사 속에 모든 공적을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하는 지도자는 반짝 스타로 끝납니다. 역사가 좋은 평가를 안 해요. 로물루스는 그래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성공한 사람은 우선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에요. 하지만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내가 업적을 이룬 성공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나를 위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고했는데 이걸 기억해야만 그 상대를 높여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함께 우리가 걸어온 시간들 속에 고생한 사람들 열심히 같이 그동안 참여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사람과 사람을 관계하고 소통하게 하는데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높여주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높아지는 방법은 두 개가 있어요. 남을 깎아서 반대 급부로 내가 높아지는 경우 아, 저놈 저거 못난 놈이고 저거 나쁜 놈이고 이래서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높여줘서 높아지는 방법 두 번째는 내가 상대를 높였더니 그 상대도 감동해서 나를 똑같이 높여줘서 같이 높아지는 방법 여러분 직장에 가서 여러분 부하 직원이나 상사를 깎아내리면서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이렇게 깎아내려서 여러분 높아지는 거하고 그분을 높였더니 그분도 역시 나를 높여주는 거하고 어떤 게 오래가겠어요? 어떤 게 좋은 리더십인 것 같아요? 높여주고 높아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상대를 깎아내리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본호동에서부터 지하 개척에서부터 8번의 건축을 하는 과정에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이 말했던 37명의 그 옛날 동고동락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처럼 370명, 3,700명 같은 소중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꿈의 교회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서로 기억해야 돼요. 그걸 서로 잊지 말아야 돼요. 물론 너무 과거에 함몰해서
그때 사람들끼리만 그때의 것들만 가지고 붙들고 있다면 그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다윗처럼 37명의 그 용사들을 기억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그 사람들을 버리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을 놓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고백했던 게 뭐냐? 내 인생의 놀라운 역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우리나라 최초로 백악관 보좌관까지 지냈던 강영우 박사님의 삶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감동을 안겨다 줍니다. 이 강영우 박사를 이야기할 때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강영우 박사님을 꿈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꿈의 사람. 자신이 아주 비참하고 장애인이지만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인생 속에 나는 장애인이고 나는 경쟁에서 앞설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움츠려둔 적이 없는 사람이 강영우 박사님이에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이 강영우 박사님이 얼마나 그 당당하냐면 그 아내 결혼한 아내가 석은옥이라고 하는 여사지요. 원래 본명은 석경숙입니다. 근데 석경숙이라고 하는 여자를 재활원에서 이 강영우 박사가 젊은 시절 자원봉사를 하러 온 석경숙이라는 여자를 만나요. 앞을 볼 수는 없지만 형상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그의 목소리와 그의 어떤 행동 속에서 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강영우 박사가 생각을 하죠. 원래는 석경숙인데 청혼을 하면서 이 강영우 박사가 시각장애인인 사람이 그 주제에 이렇게 정말 대단한 여자한테 청혼을 하면서 내가 당신의 이름을 오늘부터 석경숙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내가 정해서 부르겠다. 그래서 청혼하면서 당신의 이름은 오늘부터 석경숙이 아니고 석은옥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불러요. 그리고 그 뒤부터 진짜 이 석경숙이라는 여자는 결혼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석은옥이라고 바꾸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석, 돌석자예요. 우리가 결혼해서 10년은 마저 더 공부를 하고 유학을 가서 우리가 앞으로 꿈꿔야 할 세상을 준비하는 돌처럼 살아야 하는 시대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다시 우리가 공부하고 유학을 마치고 다시 10년은 은처럼 석은 이것은 우리가 은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자녀를 낳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양육하는 시대 이게 은과 같은 시대다. 마지막 옥은 뭐냐? 그렇게 돌과 은이 지나면 옥과 같은 인생을 사는데 그 옥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남은 인생으로 살자. 이렇게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들의 인생을 설계하고 그렇게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 인생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나눠서 마지막 인생은 돌과 같은 인생, 은과 같은 인생을 지나서 옥과 같은 인생,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 왜 멋있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성공하면 공부해서 가정을 일구고 나서 내가 성공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다. 그의 다짐이 그의 고백이 그의 인생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응? 내 인생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돌과 같은 시대도 지나고 은과 같은 시대도 지나고 내 인생에 옥과 같은 시대가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리라.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과 동역자들의 삶에서 37명의 그 이름들을 다 하나씩 부르면서 과거를 추억하면서 뭘 고백하느냐, 오늘 이 모든 사건과 역사 속에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오늘 37명의 용사들을 소개하는데 8절에 보면 제일 먼저 어떤 사람 이름이 나오느냐, 요셉 바세바 바세벳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8절을 보니까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을 제일 먼저 다윗이 거명하면서 뭐라고요? 이 사람이 혼자서 800명을 상대할 만큼 용맹스러웠던 장군이다. 또 삼마라는 사람을 소개해요. 삼마 11절 1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눅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을 진친지라.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적군들의 기가 너무 세가지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모두 두려워서 도망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도망가지 않고 그 홀로 남아가지고 적들을 상대하는 용감한 장수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삼마라고 하는 장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37명을 하나 거명하면서 내 옆에 대단했던 정말 존귀한 보석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 끝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0절에 보니까 남다른 얘기를 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이렇게 용감하고 훌륭한 장수들이 영웅과 같은 그런 역사를 만들어낸 그 현장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셨다. 12절에도 볼게요.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이 삼마 얘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느니라. 이 모든 놀라운 일들 속에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이 보지 못하는 이런 남다른 시선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봐야 돼요.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뜻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수 없는 전쟁을 했지만 내 옆에 수 없는 영웅들이 존재했지만 그 뒤편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다윗의 이 신앙적 고백. 훌륭한 군인들이, 용사들이 전쟁을 잘하고 전략을 잘 짜고 용감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역사를 만들 수 있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그런 영웅들이 그렇게 싸우고 그런 일을 만들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성공했을 때 내 뒤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인생을 성공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내가 인생이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 내 뒤편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시려고 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도와줘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남이 보지 못하는 시선, 시각이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시대를 만들고 영웅을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우리의 뒤편에 하나님의 계심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인의 장막들이 가득한 사람들 뒤편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각,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인의 장막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이런 것들이 나를 둘러싸여 있으니까 거기를 쳐다보느라고 그 뒤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 보려고 하거나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인의 장막 뒤에 있는 하나님, 그 영웅들 뒤에 있는 하나님, 그 역사 뒤에 있는 하나님, 이 승리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다윗은 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가치는 남들이 못 보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은 못 보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1장부터 23장의 얘기 가운데 다윗이 과거를 추억하면서 에피소드 하나를 이야기해요. 이 에피소드는 자기가 광야를 전전할 때, 아둘람 동굴에 지낼 때, 그때 에피소드예요. 이제 막 그 아둘람 동굴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막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느 날 이 다윗이 베들레헴의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 고향에,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역에 들어가는 입구에 큰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 어릴 때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하면서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돌아오다 목이 마르면 집에 들어가는 길에 그 마을 입구에 있던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목을 축이고 그랬던 우물이에요. 참 그 우물이 맛이 깊고,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양치다가 목마를 때쯤 들어와가지고 벌컥벌컥 마시는 그 우물 맛이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 어릴 때 그런 추억이 있었어요. 그때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울 때죠. 아버지가 양을 맡기면 하루 종일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뭐 그러면서 다시 저녁이 돼서 해가 뉘엿뉘엿 지면 양들을 몰고 집에 들어오다가 항상 그 우물 곁을 지나다가 마시던 그 우물. 그런데 이제 자기가 성장해서 이렇게 광야를 떠돌면서 그때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야,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 마시던 그 우물의 물이 마시고 싶구나. 그렇게 다시 혼자 중얼거리게 돼요. 옛날을 추억하면서.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 다윗의 그 옆에 있는 부하들이, 이 이야기를 혼자 중얼거리는 독백의 이야기를 그 부하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아, 야, 진짜 오늘 같은 날 그 어릴 때 마셨던 그 우물 물 한번 마시면 참 좋을 텐데, 내가 다시 베들레헴 고향에 가서 그 우물을 맛볼 수 있을까?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는데 그 이야기를 부하들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세 명의 부하 용사가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돼요. 아, 자기의 지금 왕 다윗이 그 우물을 기억하고 그 물을 마시고 싶다는 얘기를 옆에서 우연히 듣고 나서 이 세 명의 용사가 지금 적군들이 있는 블레셋 군대를 가로질러서 목숨을 내놓고 악전고투 전투를 벌려서 드디어 그 적진 한가운데 있는 베들레헴 우물에 가서 물 한 사발을 떠가지고 다윗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기적이죠. 그 무시무시한 블레셋 진영을 들어가가지고 저 때로는 전투를 하고 목숨을 내놓고 싸워가면서 그 우물을 가지고 돌아와요. 그 우물을 이렇게 어디 병에다 담아가지고 이 세 명의 군사가 돌아왔는데 보니 머리는 다 헝클어져 있고 온몸에는 다 상처와 핏자국과
그 물을 다질러 가고 나오는 도중에 벌어졌던 전투에서 죽기 살기로 싸우고 막 그러면서 부상을 입고 완전히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다윗이 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독백처럼 했던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걸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였던 이 세 명의 부하들을 보면서 다윗은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그들이 내미는 손이 다 멍들고 핏자국으로 얼룩진 그 손으로 내미는 그 물 한 그릇을 손에 쥐었을 때 다윗의 마음의 감동은 어땠겠습니까? 내가 비록 변변한 나라를 차지한 왕은 아니지만 아직 사울에게 쫓겨서 이렇게 내가 광야 아둘람 동굴에 숨어 지내는 신세지만 내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걸고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이런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 앞에 다윗은 너무나 큰 감동과 행복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런 감동이 왔지만 또 한편으로 죄책감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게요. 16절, 17절 같이 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그 귀한 물을 감동스럽게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오히려 뭘 고백해요? 내가 이런 좋은 부하들, 이런 훌륭한 동료들, 이들의 목숨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것은 물이 아니라 용사들의 피다.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은 이건 물이 아니다. 이건 피다, 피. 그때 다윗이 내가 지도자가 됐을 때 나를 위해 살지 않아야 된다. 이걸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사사로이 행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구나. 내 말 한마디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거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만을 위해 살면 안 되겠구나. 그때 다윗이 내가 왕이 되면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존재가 돼야 되겠다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물을 마시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어드렸어요. 여러분, 그 물은 목숨을 걸고 가져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이에요. 그 물 속에는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부하들의 충성심이 들어있고 자기와 평생을 동고동락하겠다는 우정이 들어있고 그 속엔 감동이 들어있고 그 속에는 정말 최고의 영광이 들어있는 물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물 속에 담겨있는 이 의미, 영광과 우정과 충성과 헌신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단순히 물을 드린 게 아니라 그 물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 물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다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다가온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 찬사를 하거나 사람들이 우리가 벌려놓은 업적에 대해서 칭찬을 하거나 사람들이 우리가 행해놓은 일들 앞에서 대단히 부러워할 때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내가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고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여러분 인생에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때 그 모든 영광과 축복을 우리가 받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성공, 나의 모든 놀라운 이 업적과 결과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그 소중한 물을 내 것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에서 돈 많이 버십시오. 정치에서 꿈을 이루십시오. 공부에서 업적을 내십시오. 여러분 자녀 잘 키워서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자식으로 귀한 자리에 세우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을 여러분이 가로채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어드릴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줄 아는 그런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다윗과 37명의 용사들처럼 오래 남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